예, 안녕하세요. 코차나 TNC 홍콩 사무실의 홍석진 대표입니다. 저희가 오늘 8월 들어서 첫 번째 웨비나 준비를 좀 하게 됐고요. 왜 홍콩이 다국적 기업들과 많은 국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유치가 될 수 있었고, 또 어떤 점을 홍콩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홍콩 법인과 홍콩 지사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본사와 지사 간에 어떤 금융거래나 자본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지사로 가시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홍콩 등록 주소지는 일단 홍콩은 법인 설립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. 법인 설립 절차는 상호명 확인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홍콩 법인 설립 신청서를 등록하면은 개인주주 경우에는 2시간, 법인주주 경우에는 6영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 증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해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좀 법인과 좀 틀린 부분이고요. 홍콩은 모든 정보가 정보 사이트에 이제 명기가 되어 있고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법인 설립이 되시면 이제 은행을 설립을 하셔야 되는데, 요새 은행 쪽이 조금 이슈가 좀 많습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은행은 현지 은행 중에서는 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만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해주고 있고요. 그럼 소중한 시간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홍콩의 홍석진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